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황영진입니다. X1 101을 넘다. 지난 31일이었죠. 실시간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헌터 차트에 따르면 X1이 지난 27일 발매한 데뷔 앨범 비상이 누적 판매량 42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데뷔 당일 27일은 하루에만 총 26만 8천 장을 기록했고 집계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벌써 42만 장의 고지까지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속 선배인 워너원의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X1 더 높이 비상하자. 데뷔 초동 기록을 단숨에 축하해요 X1. 50만 장 갑시다. 진짜 6만 장 정도 남았어요. X1 파이팅. X1 비상하자. 여태 고생 많이 했잖아. 더더 하늘 위로 날자. 조작돌이라고 하는데 앨범 판매량 보면 X1 좋아하는 팬들 많아요. 조작돌, 조작 앨범 아니길 믿어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X1 앨범도 잘 되고 인기도 비상하고 저희도 같이 비상하면 안 돼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아이디 IG1님도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이 X1의 뜻이 미지수의 연습생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미지수의 연습생 X1은 더 이상 연습생이 아닙니다. 프로로서 멋지게 비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